산신법회 발원문 모두 합장하시고 눈 감으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시방 3세에 두루하사 아니 계신 곳 없으시고 만유에 평등하사 일체 중생을 제도하옵시는 거룩하신 부처님, 차비와 광명을 내리시고 감로의 법문을 베푸시어 번뇌에 덮인 세상을 밝혀 주시옵소서. 오늘 제5회 봉수사 산신법회를 맞이하여 이곳에 모인 저희들은 이 땅에 부처님께서 사바에 낮추신 큰 뜻을 다시 새기며 이 땅에 부처님의 뜻을 높이우길 다짐하면서 깨끗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참회하고 발언하오니 대자대비한 부처님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거룩하신 부처님, 지금 중생들은 참 생명의 존귀한 빛이 있는 줄도 모르고 끝없는 생사에 윤회하면서 한없는 죄업 속에 빠져있음을 아시고 대자대비로 구원하시고자 룸비니 동산에 강림하셨음을 저희는 알고 있나이다. 바라옵건대 부처님의 크신 원력으로 시방세계가 모두 평화롭고 저희들의 아픔과 불행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들은 불태전의 신신과 정진의 힘을 더욱 갈고 닦아 부처님의 정법을 널리 펴고 수호하려 하옵나니 저희들의 간절한 기원을 들어주시고 지혜와 용기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보문산 산신법회는 봉수사 부설스님께서 3대에 걸쳐 지관의 지방에서 자라나 출가하여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곳 보문산에 계신 사망 대신님께 산신법회를 열어드려야겠다는 서원을 세우셨습니다. 앞으로 이 거룩한 다짐이 10년, 100년, 1000년으로 이어가길 간절히 기도해봅니다. 이번 제5회 봉수사 산신법회는 국태민안을 기원하는 주제로 삼았습니다. 많은 이들이 어려워하고 있는 지금 세상을 바로 보는 지혜와 동체 대비의 보살핌으로써 고통을 이겨내고 행복을 이룰 수 있게 되기를 발언하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저희들은 이 작은 소리가 앞으로 큰 울림이 되어 불자들은 물론 이웃과 온 세상에 큰 희망을 남겨주고 아름답게 회양하기를 발언합니다. 이 발언을 위해서 저희 모두는 국태민화를 위한 실천 기도를 게을리하지 않을 것이며 앞으로 스님으로서 서로가 서로에게 힘과 용기를 주어 어려움을 이겨내도록 다짐하오니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청해 올립니다. 대자대비하신 부처님, 오늘 이 자리를 위해 향산불교의식대학교 정인원 무원사 108문화원 야단법적군예술단 그리고 봉수사 신도의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주신 손길 손길의 성심을 치하해 주시옵소서. 이 법회에 동참하신 불자님들의 조상 영령들은 극락 왕생하시고 불자님의 가족들 또한 한 분도 빠짐없이 무사고 안전 운행과 소원 성취, 건강 발원이 이루어짐을 굳게 믿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예비하고 발언한 모든 행위의 공덕을 일체 인연 있는 중생들에게 휘양하와 모든 은혜가 골고루 내려지고 중생을 모두 제도하여 다같이 일체 존재를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석가모니불 2019년 10월 20 한국불교 태고정 전북특별요구 정도 영정합장. 이 발언문을 봉수사 주신 우설스님께 올립니다. 큰스님께서 우설스님께 내려주십시오. 여러분, 이 발언문 5회까지 이끌어오신 우리 무설스님께 헌정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3차로 사무설을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큰스님한테 삼배 올리시고 사무소원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식